만사가 다 귀찮네? 다 정리하고 싶네? 성씨 어떻게 돼요? 마누라 몇 살이에요? 성씨가 어떻게 돼? 이씨. 여기 처갓집이 고향이 어디요? 전북이 전라북도 어디? 정읍. 이 여자 아프지 않아요? 마음은 이 집에 딸이 셋이에요? 어떻게 보면 셋이죠. 넷인데 와이프가 쌍둥이. 와이프가 쌍둥이? 이 집은 그렇게 들어오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많이 안 좋게 들어오고, 와이프가. 쌍둥이들이 사주가 평범하지는 않아. 동생이에요, 쌍둥이에서. 이렇게 아픈 게 지금 한 3, 4년 됐어? 딸내미예요? 아들 몇 살? 5살 됐어요. 16년생? 아, 15년생. 15년생? 애기 낳아놓고 이 양반 엄청 지금 고생하고 있네. 원래 애 낳아놓고 나서 두 부부가 갈라져라 하는 형국이거든? 근데 그러진 않잖아. 마누라가 지금, 여기 이 시내, 이 친정 쪽잘 알죠? 집안. 여기 지금 3, 4년으로 산을 만졌거든? 산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통도 되게 심해, 와이프가. 두통이 지금 막 지끈지끈 들어오고, 그리고 막 성질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질이 막 불같이 변했어. 급해졌다고 해야 되나? 몸수전이 안 좋고. 지금 3년 전부터 돈도 다 말랐네. 일은 무슨 일이에요? 직장인. 원래 와이프는 살림만 했었어? 같이 맞벌이 하다가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잖아. 이제 살림 안 하고 여기 친정 쪽에가 뭐라고 해야 돼? 되게 세요. 처갓집이. 처갓집들이. 그래서 조금 위하고 살고 받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친정 쪽으로 또 종교를 바꾸는 집안도 있고, 친정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절에 다녔다가 교회를 간다거나, 요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집이 지금 다 왈칵 엎어진 형국이야. 여기 다들 편하지 않을 텐데. 잘 살아? 지금 아니, 자식들이 잘 풀렸냐, 이 말이야. 어머니 아버님 자식들은 언니들이 셋인데 남편들이 다 괜찮아? 언니만 셋이구나. 아들이 없고. 아들이 있었으면 직격탄이지. 이제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 친구가 많이 탄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뭐 보러 오셨어? 계속 좀 작년에 삼재였다가 본인? 왔다고. 작년에 삼재 들어와서 올해 누울 삼재지. 예전에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답답해. 많이 답답해.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와이프는 생일이 언제예요? 5월 29일. 둘 다 신이 쎄. 여기 백신에도 쎄고 이신에도 쎄고. 와이프가 지금 재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돼. 어? 먹는 것도 싫고 자는 것도 싫어. 만사가 다. 응? 집안 살림은 해요? 네, 살림은 잘하고 있어요.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애가 일촌 못 가고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애가 또 너무 활달해가지고 그냥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들긴 하는데 집안 살림은 잘하고. 직장을 새로운 데로 여기 대주님을 옮기셨나? 이번에 어디로 옮기셨어? 작년에 시골을 다녀오니까.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된 거지? 그것도 그렇고 그 전에도 좀 아니었고 계속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같아요. 작년에는 아버님도 교통사고 좀 심하게 나셨고 저도 요 근래 뭐 자식을 위한 사고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자 이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전조 현상들이 있는 그렇지. 거다. 작은 사건 사고보다 큰 사고가 있는 거다 하니까 개인 또 그런 것도 불안하고 작년에 삼재인데 아직 다 삼재가 안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재는 이제 내년에 나가죠. 네, 아직 다 안 끝났다라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고생을 할 거다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절도 다니시고. 안심하신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처음 와봤거든요. 좀 답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해진 지는 한 3년, 4년 됐을 거야, 본인이. 그 전까지는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어. 네, 맞아요. 왜냐면 일도 좀 순조롭게 잘 풀리는 편이었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게 좀 되겠는데 근데 여기 백신에는 무슨 이 자꾸 젊은 남자가 하나가 보이거든. 작은 아버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가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쪽 가족 중 가신 분 젊은 남자가 있어. 근데 여기 백시편이라고 자꾸 그러시거든. 나한테 몸으로는 자꾸 표적을 주는데. 아버지 고향이 어디예요? 아버지는 전라도. 어디? 장성. 장성. 근데 의외로 아버지가 이쪽으로 그렇게 큰 왕래를 안 하시네? 여기 친가 쪽으로? 많이 멀어졌다 그래. 네, 맞아요. 많이 멀어졌는데 옛날에는 이 백신애가 굉장히 손이 많았어. 저쪽으로 그 아랫역에서는 그리고 땅도 엄청 넓은 게 막 보이고 그러거든. 응?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뭐 작게는 자수성가야. 응? 그래도 올라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이제 펼치고 이렇게 산다 하는데 지금 손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굉장히 대가족처럼 바글바글해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여기에서 뭔 남자가 하나가 자꾸 비쳐서 물어보는 거고 이 사람이 아파서 갔는데 되게 막 답답하게 나한테 표적을 주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꾸 너한테 왔다 갔다 해. 가슴이 답답하면서 들어오는데 이 백시편의 이 남자 이 망자가 자꾸 들어오는데 본인한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 어? 여기도 다 가정이 있으시잖아. 자식들 있고. 네.
그런데 왜 조카한테 와서 이러시지? 큰어머니가 별로 이렇게 위하질 않으시나 보다. 어? 낙골당을 왜 가? 인사드리러? 네, 인사드리러 꼭 인사드리러 가거든요. 명절 때는 1년에 뭐 두 번 못 가더라도 한 번씩은 꼭 가거든요. 게다가 아버님 핏줄이라고 하시면 위에 형님인 큰아버지랑 고모밖에 안 계신데 고모는 살아계시고 아버님은 좀 큰아버지가 좀 많이 내색은 안 하시는데 우울해하시구나. 좀 약간 허전한 감으로 제가 알게 모르는 느낌 기름이 있어요. 아버님도 못 가시니까 자식분한테 명절 때라도 제가 한번 찾아뵙거든요.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가면서 좀 얼굴도 비치고 인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조카인 저로서도 그게 또 아버님 형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인간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부르면 오신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분이 사실 지금 길이 안 닦였어. 이 망자는 이렇게 진옥이라고 해서 이승에서 길을 열어서 저승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큰엄마가 그걸 안 했단 말이야. 본인도 가다가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 숨이 좀 확 막힌 것 같고. 응? 그런 증상이. 그거는 그 표적은 이 큰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이 큰아버지가. 근데 본인이 지금 앉은 자리가 또 한 번 옮기겠는데? 아니, 본인 직장.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렇게 머지 않아서 한 번 더 옮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기운이 또 달라져. 기운이 달라지고. 화가 나는 거를 자기를 보고 있으면 지금 막 화가 나거든? 본인이 화가 나는 걸 꾹꾹 참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직성을 받는 거야. 엄청 화가 난다. 스트레스를 딱히 풀 방법이 없다 보니까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 본인. 그냥 혼자 삭히고 혼자 굳이 한다 그러면 그냥 혼자나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그냥 응석 부린 것처럼 그런 거 말고 크게 없거든요. 그냥 혼자 스트레스 받는 나가나 안 풀린다고 하면 와이프한테도 그런 얘기 나가고 괜히 걱정할까 봐. 앉은 자리는 한 번 더 옮기셔요. 지금 직장. 무슨 일 하셔? 일반 사무직. 사무직? 네. 삼재 때는 3년 동안 좀 많이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지금 여기 우리 대주 같은 경우에는 삼재치고는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결혼하고 나서부터 초반에만 조금 좋았지 계속 삼재의 기운이야. 네, 그랬던 것 같아. 와이프는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와이프랑 관계가 딱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딸은 이렇게 잘해준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와이프랑 얘기도 자주 하려고 하고 좋게까지는 이렇게 하는 건 없어서 이 와이프는 많이 답답하네.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40이 넘으면 괜찮다? 네,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넘어가면 이제 그 나쁜 기능들이 좀 빠져나가고 그것도 좀 실질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본인 하게 나름이잖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처음에는 기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기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살고 직접 열심히 하면서 착실하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안 모이잖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의 뭐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한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던가. 주변 상황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본인을 보고 있으면 몹시 답답한데 주변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본인이 그리고 뭐에 항상 짓눌려 있어 본인이. 쌀까마 내가 양쪽 어깨에다 쥐고 있는 것 같아. 본인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본인을 위해서 정성을 한번 들여. 본인 답답하잖아. 무척 답답하잖아. 근데 뭔지 모르잖아. 자기를 보고 있는데 화가 나 막 속에서. 나를 위해서 조상님들한테 정성 한번 들이셔. 그러면서 여기 그 큰아버지 그분도 갈 길을 못 가고 자꾸 주저앉아 있는 형국이고 그러시니 처자식이 있던 말던 본인은 우리 백씨 대조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어. 마흔이 넘는다고 저절로 다 잘 되진 않아. 그리고 본인이 항상 고민하는 게 제일 큰 게 그거잖아. 내가 문제가 뭘까? 본인은 계속 그 고민해 안 해. 내 문제가 뭘까? 그거를 풀어야 돼, 본인은. 그거를 본인이 답을 찾을 것 같진 않아. 조상님한테 정성을 좀 드려. 그리고 나면 본인이 많이 틀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잖아. 어떻게라도 해결책을 좀 찾고 싶다. 근데 돈이 문제네. 응? 근데 본인도 우울증이 지금 많이 와 있어. 알아 몰라. 본인도 되게 우울증이 많이 와 있어. 혼자서 맨날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답이 나오나? 무척 답답하고 무척 화가 나. 예를 들어서 근데 어머니도 절에 다니시고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묵구리는 하시고 점사는 보시지만 제사 지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시잖아 엄마도. 특별히 뭐 정성을 올린다거나 근데 엄마한테는 그런 게 좀 없고 오히려 우리 대주님. 대주님 그걸 하고 살아야 돼. 본인이.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차남이고 내가 막둥이라고 해도 내가 장남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거든 본인이. 시가 몇 시예요? 태어난 시. 시까지는 모르겠고 저녁 먹기 전에 태어난. 저녁 먹기 전에? 네. 4시에서 5시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머리 깎고 중대일 거 아니잖아. 응? 오늘 여기 처음 왔죠? 처음은 아니에요.
그때 한번 봤어?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한 이유를 내가 이야기해주잖아. 응?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그때도 같은 말씀만 아, 자기는 풀어야 돼, 본인은. 속이 타져버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막 화가 나. 근데 본인은 엄마 아빠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시제 같은 것도 주관을 해야 되고, 본인이 산신각에 가고, 본인이 절하고, 본인이 공들여야 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나면 모든 일도 잘 풀릴 것이고, 첫째,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질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조상 좀 대우 좀 해. 이랬잖아, 조금 전에. 조상 좀 풀어야 돼요. 그때가 됐고, 본인은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이, 아, 그렇게 한번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봄눈 녹듯이 싹 마음 편안해져. 응? 왜 본인만 그렇게 다들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온 조상들이. 무척이나 많이 와. 그래서 답은 그거야. 내가 직장이 편하고자, 직장에서 뭐를 어떻게, 응? 내가 달라져야 돼. 주변이 달라질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정성이라도 한번 드리고 나면 내가 달라지거든? 그러면 이제 주변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누구 하나를 만나도 좋은 귀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 맡아서 운운공론 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은 나중에 아주 산이 가까운 곳에 가서 살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런 마음 없어요? 본인은 그래야 편안하거든. 무당이 돈 벌려고 너 구태라 이 소리가 아니여. 본인은 지금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가 됐어. 이렇게 묶여있는 게 7, 8년은 됐어. 어? 엄마가? 네. 그러면 한 10년 넘었네? 네. 아, 왜 그러셨냐? 없는 삶에 그러면 너 이거 안 하면 네 목숨 주로 바꾼다 는데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시고 전부 또 그렇게 구속인들이 보내면서 아들이 목숨 주로 여러 번 바꿀 뻔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다 본인은 이렇게 무당이나 이제 이런 그렇다고 그래서 확 무당으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야. 근데 그 무당들의 끼를 무당이 이게 100이라고 치면 본인은 90이에요. 뭐가 처음이야. 지금 내가 그랬잖아. 많은 조상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본인한테, 응? 본인한테 이쪽하고 굉장히 가까워. 밀접해. 본인이. 그래서 안 풀리고 힘든 거야. 절에 가서, 쉽게 말해 절에 가서 있어야 될 사람이야. 본인. 응? 근데 이제 인간 세상에 이렇게 속세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는 힘이 들고. 원래 마누라도 고독한 사주거든. 둘이 그게 비슷해. 근데 이제 둘이 딱 그렇게 잘 만난 거야. 이제 그렇게 정성을 엄마가 드리고 했었던 거를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어? 그때는 이제 총각 빼고 이제
요즘 이제 자식들 걱정 때문에 계속 연초되면 신동생 보실 때마다 하시면 너는 갈 때마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을 볼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나는 아무 절이라도 좋으니 가서 불공을 한 번씩은 드려야 된다. 절 아니야. 조상 풀어, 조상. 답은 그거야. 본인은. 뭔 말인지 알아? 모르면 그냥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해야 본인이 이 답답한 게 터져. 본인을 보고 있는데 이게 답답하고 화가 엄청 난다니까 내가. 응? 답은 그거야. 다른 거는 뭐 해줄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당연히 답답함 풀고 싶죠. 확 짓듣고 싶어 본인을. 근데 본인이 우리 같은 끼가 엄청 많아. 누구나 신기는 다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근데 이게 답답한 게 확 이쪽으로 그냥 달려들어서 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또. 어? 그러니까 그 있잖아. 앉아서는 다 알아. 다 느끼고 다 보고. 그런데 막상 딱 서서 액션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본인은 좀 그런 게 있어. 본인 이렇게 말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하잖아. 얌전하잖아. 근데 본인 남들한테 칼날을 많이 겨누잖아. 입으로 뱉지만 않지. 독한 마음 먹을 때 많잖아. 그 독이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게 우리 대주님이 화가 나고 그러면은 뒤를 안 봐. 그냥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진 않지만 속으로 계속 독을 품고 독설을 하고 가상으로 살인을 하는 거 있잖아. 왜 그런 칼날이 있어 본인한테. 맞을까 틀릴까? 내 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막 싸우나 이러지 못하니까. 네. 안 해 행동으로는. 네, 그러니까 뭐 속으로 욕하거나 이런 거는. 네. 욕하는 게 아니고. 독을 품는다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본인한테 그 독이 있어. 이 속에 칼이 있어서 단도를 날린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그런 말 있잖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또 인간들은 내 돈 먹고 어? 내 밥 먹은 사람이 나 욕하고 뒤에서 내 등에 칼을 꼽지만 내 조상님 내 어르신들은 어린 자손이 나한테 밥 한 공기 주시면 그거를 10배로 100배로 내려주시는 거야. 본인은 내가 까놓고 이야기하면 부모 복도 없다. 처자식 복도 없다. 그래서 네 복 찾으라고 내가